자, 농막안에 지금 합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합판 작업 안된이 비닐이 보이는 셋째 파이프 보이는 쪽과 이미 작업이 된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와, 작업이 된 쪽은 거의 뭐 호텔 수준입니다. 완전히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합판을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카로 지금 고정하고 있는 작업 모습 보이죠? 이렇게 이제 뺑글려면 따뜻하기도 따뜻하고, 쥐나 뭐 벌레, 뱀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바깥 풍경하고도 잘 어울리고. 작업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깥의 풍경 한번 볼까요? 단풍이 노랗다고 그래야 됩니까? 붉다라고 해야 됩니까? 노랗고 붉고, 이 하천 옆으로 병풍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는 이 산에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 단풍과 지금 이 농막 안에 새로 합판 작업하는 이 색깔이 뭔가 좀 매치가 좋지 않습니까? 좀 어울리죠? 여기 이제 완성되고 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될 겁니다. 여기 완성되고 나면 천장은 제가 발 작업을 새로 할 거예요. 천장 위에는 여기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 얼굴은 제가 안 비춥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인데 작업을 아주 세심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이거 작업 다 하고 나면 집에 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활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일하다가 휴식을 하고 또 간혹 책을 보고 공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농막안에 합판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안에 이제 인테리어, 아까 오전에 보여드릴 때는 이쪽 면은 안돼 있었는데, 이제 바깥 창문 쪽 빼고는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됐죠. 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 원목 색깔이 이 자연 속의 색깔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네요. 이게 밑에 이렇게 합판, 원목 색깔의 합판과 나중에 위에 또 갈대발을 같이 이렇게 세팅하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전체 이렇게 발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제 여기는 단순한 농막 차원을 뛰어넘는 힐링장이 될것 같습니다. 멘탈을 힐링하는 곳, 멘탈을 충전하는 곳.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농막안 합판 공사가 오늘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윤곽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농막 앞쪽에서 바라보는 철마 하천 쪽에 단풍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단풍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천천히 구경하세요. 철마 이 하천을 쭉 이어서 단풍이 정말 곱게 물들었습니다. 멀리 단풍 구경 갈 필요 없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기 또, 이 폭포같이 물이 이렇게 또 흘러내립니다. 단풍 색깔이 너무 곱습니다. 이제 뽕나무는 나뭇잎이 거의 이제 잎이 거의 많이 떨어졌고, 오늘 안에 지금 합판 공사 하고 있는데, 바깥쪽 풍경을 한번 담아 볼까요?
바깥쪽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어제 이제 전기도 새로 설치를 했고, 와, 오늘 좀 공사가 8일째인데 정말 집을 한 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아, 뭐 하나하나 이 밑에 축대 작업부터 해서 이게 세면 작업한 것까지 전부 다, 혹시 비가 올까 봐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들어간 입구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도블록을 제가 다 또 깔았습니다.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나중에 비가 와도 이렇게 신발에 흙이 안 묻도록, 또 밭에 내려가는 쪽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대충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전체 철마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이제 이미 졌고 잠시 후에 어둠이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